목적이나 적용 범위 이거는 다 아시니까 넘어가시고요. 전기 방식도 참작하시면 되고 수신호를 이제 제가 설명해 드리면은 심판 수신호 차량 경위에 주심이 오른손을 펴서 선수를 가리키면서 선수에게 호명하면서 주목하게 한다. 이 얘기인데 사진으로 보시면 이렇게 돼 있죠. 수신호 할 때 제가 신호를 보면은 이제 여기 주심이에요. 제가 주심이고 이제 네트가 있고 있지 않습니까? 그러면 여기서 차력 경위할 때 선수 하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. 제가 호명을 하는 거예요. 선수 그러면은 보겠죠? 선수 보죠? 선수 다시 그러면 다 저를 보잖아요. 그때 차력 하면 다 주시하게 돼 있어요. 그럼 차력 경위 하면 인사하잖아요. 여기까지가 이제 수신호 인사시키는 방법. 왜냐면 경기장 가면 시끄럽거든요. 그리고 지네끼리 막 딴 일 하고 있어요. 그러면 차례한테 해봐야 못 들어요. 그러니까 가리키면서 선수 그러면 이렇게 딴짓 하다가도 주시하게 돼 있어요. 선수 그럼 딱 보고 있죠. 그럼 차렷 경기 이렇게 시키는 거예요. 이게 수신호 첫 번째 1위 예의 차렷 경위에 시키는 게 이겁니다. 몇 가지 아시겠죠? 한번 따라해 볼게요. 앉아서 선수 저랑 반대로 하셔야 돼요. 오른손부터 항상 선수 이따가 제가 이렇게 할 겁니다. 오케이. 선수 그리고 이 선수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선수를 봐야 돼요. 그대로 사신자라 이러면 선수 차렷 형님 이해 가셨죠? 이게 1번 예의 차렷 경례에 대한 수신호고요.